말이야. 사람 엄청 많다. 씨름 대회에도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없는데. 자, 이번 미션은 바로 대중을 울려라 버스킹 미션입니다. 대중을 더 빨리 더 많이 울게 하는 사람이 윈. 아무나 먼저 나오세요. 나는 못해 솔로. 어머, 어떡해. 아, 좀 슬프네. 딱 한마디 내뱉었을 뿐인데 나왔습니다. 눈물. 아무래도 연민과 공감이 느껴진 것 같은데 저는 왜 우는 거죠? 첫 번째로 도전한 디카프 통과입니다. 아, 노아주다네. 아, 얘 잘해 잘해. 잘하는 거 하나 없어서 무시를 당하던 나의 학창시절 땐 yeah. 내가 뭘 하든지 나조차 자신을 밑으로 깔고서 무시도 돼. 썼는데 이제는 내 편이 한 명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. Yeah. 하지만 주변이 달라지고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yeah. 그분들 덕분에 어제와 오늘의 실패도 더 이상 미련 없어. Yeah. 내 인생은 답죠. 마치 아빠의 톤. 내가 어디 사든 뱉으면 모두 감동. 그래 죽어도 절대 모르지 타협. 내 음악 빼고 헛소리들은 참고자 흘려 이제 모두 눈물. 어떻게 해야 했을까 엄마의 그 믿음. 어찌 할지 몰라 난 꿈과 꿈의 기록. 거가는 내 등 뒤로 엄마 인생은 뒤로. 난 선택해야 했었어 나 자신의 의지로. 힘들게 날 키워 부르튼 우리 엄마의 손. 누가 날 뭐라고 부르든 난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 얼굴에 웃음을 남겨주고 싶어. Yeah. 왜 미션 내용을 먼저 들은 거야? 비겁하다. 그건 반칙이야. 반칙패 반칙패 반칙패. 수많은 어려움의 끝에 이 믿음을 덮었지. 손에 잡아 나 아 어떡해. 그냥 아빠 말씀대로 공부나 열심히 할걸.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빌. 이놈의 자식. 랩하다 보면 절 수도 있지. 야 잘했어. 어깨 펴. 인상 피고. 그래 정상아. 사람이 가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기운 내라. 너는 합격했으니까 괜찮겠지? 뭐? 너는 뭐든 잘하니까 늘 1등 했으니까. 잠깐 그... 됐어. 필요 없어. 저도 좀 나갔다 올게요. 아, 내가 나갔다 와봐야 하나? 둬라.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. 최만석군 맞지? 네? 네 맞는데요. 저를 아세요? 나 이런 사람인데. 호학인 아버님이세요? 맞아. 무슨 볼일이시죠? 흥, 시원시원하군. 제안 하나 하지. 다음 준결승 음원 미션 무대를 기권하고 우리 아들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는 게 어떤가? 뭐라고요? 이미 호화로운 피처링 가수가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시켜주겠다는 거야. 피처링비, 음원 수익, 출연료 다 챙겨주겠네. 아들이 우승한 뒤엔 우리 회사와 전속 계약도 맺어주고.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. 당연히 거절할...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고생하시지? 중2 래퍼에서 탈락하면 이도저도 아니야. 그런데 내가 지금 부를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잖아. 똑똑. 정상아 공부하니? 네. 그 정상아 아빠가 방송을 봤거든? 네. 아, 네. 지금 공부하려고 했어요. 잘했다.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정말 잘한 거야.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용기 있게 랩하는 거.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.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건. 알았어요. 결국 또 공부. 어? 저는 싫다고요. 뭘 해도 맨날 4등. 3등 아래로 메달도 안 주고 1등 말고는 아무도 기억 안 해요. 왜 저한테 이런 유전자를 물려준 거냐고요. 정상아? 죄송해요. 쿵.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 아들의 행복이야. 중1래퍼. 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? 어,
미안해요. 나한테 미안할 건 없고. 너 이제 랩 안 할 거야? 아니요. 너 랩 쩌는 거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? 하다 보면 절 수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연습하는 거고. 너보다 랩 잘하는 애들도 계속 나타날걸? 그렇다고 안 해? 무조건 1등만 할 거야? 그럼 이 세상에 1등 아닌 사람들은 뭐든 다 할 수 없는 거야? 그건 아니지만요. 네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.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너가 알잖아. 이진아, 느끼하게 계속 쳐다보지 말고 3번방이나 가봐. 걔는 뭐 실연당했냐? 가보라고. 네. 인생은 나의 인생은 퉁.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.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. 미안해 만석아. 컵. 여러분, 그냥 가지 마시고 이것도 좀 봐주세요.